XSFM입니다. PODER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 김유진 씨인데요. 이분은 130회에 하이힐을 평생 신다가, 네. 하루도 빠짐없이 신다가, 예, 어느 날 그 굽이 부러져가지고, 맞아요. 예, 몸이 불편해져서, 네. 병원에 갔더니, 네, 조심하라고, 네, 인공 고관절로 대체하셨다는, 네, 네, 아이언맨 김유진 씨예요. 네. 안녕하세요. 긴 하이힐 생활로 고관절을 잃은 130화 김유진입니다. 두 분께서 소소한 사연도 괜찮다고 하시어 매우 짧은 좋게 된 사연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억에 그 저희가 이때 고관절이 이제 여기 골반과 다리를 그렇죠. 그 있는 관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마 그 사연 막 하면서 무릎으로 착각을 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무릎에 관한 얘기가 오류가 났었던 네. 걸로 기억해요. 네. 헛소리 찍찍하다가 네. 나중에 그 죄송하지만 거기는 고관절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른쪽 자연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자연 고관절을 잃고 제 원래 고관절에 천배쯤 튼튼한 철심을 박아놓은 상태인데요. 아, 고관절 슈퍼히어로예요? 네. 요즘 강력한 철심을 믿고 스윙댄스도 추고 이제 살살 뛰어도 다니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다시 조심성이 사라져 하반신에 멍이 마를 날이 없는데 점점점. 이게 참 남일 보면서 혀 끌끌 차는 사람 참 못됐잖아요. 네. 저예요. 친구들 보면 멍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는 만 이러는. 근데 네. 이 소개글 그래서인지 다시 조심성이 사라져 하반신에 멍이 마를 날이 없는데 점점 이게 옛날에 비디오 가게 가면은 그 시놉시스 해설 보면은 뭐 했는데 다시 몸 마를 날이 없는데 점점점 그래서 혹은 그 비디오 가게에서 그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비디오 빌려보라고 내놓는 잡지 같은 거 있어요. 아, 있죠. 몇 네. 페이지짜리 그거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마를 네. 날이 없는데 점점점.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줄임표는 말 그대로 뒤에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전 버스 정류장에서 무념무상으로 멍을 때리고 있던 저는 기다리던 버스가 다가오자 무심결에 아이쿠쿠 소리를 내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네. 제가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우라뿌 삐뿌 막 이러면서 안거든요. 아, 뭔가 아이랑, 프릭션이 나면서 몸에서 아이쿠쿠는 좀 이제 아이 듣기에 좀 힘들어하는 느낌을 줄까봐 그럼 아이도 걱정할까봐 이제 막 이렇게 재밌게 우라뿌 삐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습관이 돼갖고 혼자 예를 들어서 혼자 뭐를 가다가 뭐 무공을 들 때도 우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애기 둔 부모가 말이에요. 네. 힘들지 않은 척 하느라 뭐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저 찌찌찌다 그러죠. 근데 다들 그 습관이 있어. 네. 힘든 걸 숨기려고. 맞아요. 네. 아이고 아이 안으면서 막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기는 좀 네, 그렇거든요. 아이쿠쿠 소리를 내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고관절이 불편해진 후로 일반적인 버스 계단이 상당히 높게 느껴져서. 근데 이건 정말 사실 상당히 높아요. 네. 고관절, 그 저상버스 말고. 말고의 그 버스 계단은 사실은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상당히 높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저상버스를 타죠? 그럴 땐 아무 소리 안 내다가. 저상버스에서 앞자리가 나죠? 그럼 그때 또 이 소리를 냅니다. 그럼 저상버스는 자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자리 앉을 때, 아이고! 이러면서. 브라뿌삐뿌 하면서. 상당히 높게 느껴져서 감탄사 소리로 나름의 추진력을 얻어 올라타곤 하거든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와, 이거 정말, 우리 프로가 되게 어른들의 프로다라는 거를 성적인 얘기, 뭐, 똥 얘기, 이런 거 할 때 하나도 생각 안 나다가, 야, 관절 쓸 때, 아이고, 이런다는 얘기야. 미치겠다. 그러네요. 네. 슬프다. 그 다른 어떤 사연보다도. 네. 그런데 그 버스는 저상 버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멍이 마를 날이 없는데 점점점 저상 버스 탄 이야기. 그러네요. 네. 네. 차체가 낮으니 쓸데없이 추진력을 써가며 버스에 올라탈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크고 높게 오른발을 내디딘 순간 예상하던 곳에 계단이 없음을 인식함과 동시에 아차 싶었습니다. 네. 그러나 헛발질에 가까운 오른발 디딤에 이어 왼발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거 뭔지 알아요? 네, 우리는 사실 모두 계단이 알고 없는 줄 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의 그 바보 같은. 그렇죠. 김유진 씨가 그리고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때가. 사실 상당히 길게 묘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상 버스였습니다에서 이미 네. 어떤 느낌인지 네. 아이쿡하고 크게 했는데 없었다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네, 마임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 즉시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적장 앞에 끌려간 패전국의 병사처럼 저는 양 무릎을 동시에 쿵 하고 꿇었고 밸런스를 잃은 상체는 앞으로 꼬꾸라져 두 손으로 버스 바닥을 짚었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네. 그리고 이제 타당 하고 다시 낫지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즉결 그렇죠. 저는 버스에 올라타며 버스 기사님께 실로 비장미 넘치는 큰 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네. 그 버스 기사로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 것 같은 게 이런 웃긴 일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늘 아 제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늘 스스로를 위안하는 생각이 이런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버스 기사님 입장에선 절대 웃으면 안 되고요. 건강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 승객에. 그렇죠. 예. 너무 창피해서 부랴부랴 일어나 카드를 찍고 뒤쪽으로 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큰 절까지 한 김에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드릴 걸 그랬네요. 글쎄요. 저 같아서 저상버스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따지고 아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탈 때 내 발이 올라가는 때 이미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상 아니, 저 고상 아니에요? 저상이에요? 이러면서. 그 발 거두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지. 화를 낼 승객도 있었겠지만. 네. 김유 씨는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걸 그랬네요. 얼마 전까지 두 무릎에 멍이 엄청 크게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희미해져서 사진을 송부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희가요, 인증샷들 요즘 가끔 봤잖아요. 네네. 네. 사람 몸 다친 인증샷 정말 싫어요. 가급적 안 보내주셨으면 해요. 김윤 씨는 그래도 좀 하는 일이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큰 일이 났는데, 보통은 곧바로 아싸. 좋게 됐습니다 하면서 네. 사진 찍고 막 이러실 텐데. 근데 너무 흔한 일이라고 가지고 김유진 씨한테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지난번엔 착각을 했는데요. 그 네. 착각이 뭔가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분은 무릎 관절도 교체할 것이다. 그러네. 네. 가능성 있다. 고관절 때문에 실제로 피해 보는 것은 무릎. 네. 그 외에도 신발 벗고 노는 노래방의 스테이지 가로열고 바닥보다 한 단 높은 곳에서 춤추다 미끄러져 그 모서리에 꼬리뼈를 찍고 한 달 반 정도 펭귄처럼 다닌 사연 등이 있으나 이런 사연을 보내면 130화 당시에 고관절이 사라진 원인은 사실 하이힐 말고 과음 아닐까라는 안승준님의 예리한 가설에 힘을 실어드리는 듯하여 이만 줄입니다. 점점점 건강하십시오. 본인이나 좀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제발. 못하니까 네. 너희들이라도 건강하십시오. 김유진 드림. 김유진 씨 감사합니다. 네. 하이힐과 과음 말고 저는 다른 것이 하나 떠올랐어요. 흥? 지금 뭐 스윙댄스라든지 네. 노래방 스테이지 얘기 들으면 기본적으로 흥이 좀 많으신 분이다. 네. 근데 모든 흥 많은 사람들이 멍을 달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김유진 씨의 전정기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평행기관? 네. 네. 이명이. 그렇죠. 네. 귀 좀 팔아. 아, 쉽게 말하면. 귀 파면은 없어지는 분이었어요? 아니, 근데 영향을 미치긴 해요. 여튼, 중심 잡는데 고생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아, 김유진 씨 고마워요. 짧은 사연이었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